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시간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모두 3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 교량 가운데 두 개가 근현대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이 한강 다리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1917년 세워진 한강대교는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있고 국내 교량기술 발전의 상징물로 꼽힙니다. 근현대사의 산 증거로 평가받아 올해 들어 서울시 등록문화재 1호로 선정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6.25 때 이제 또 이렇게 폭파되고 이렇게 전란의 흔적이 또 남아있잖아요. 현재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선정하게 됐어요. 재작년 세단장을 마친 노들섬은 이 한강대교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강대교의 남단과 노들섬을 잇는 공중보행교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문화유산이 된 한강다리 또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서빙고동을 잇는 잠수교인데요. 한강의 아홉 번째 교량인 이 다리는 지난달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1976년 지어질 당시 다른 교량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돼 공사비가 절감됐고 홍수가 났을 때 유속을 줄여주거나 한강 수위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배후도시로서 강남을 확충하다 보니까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그 도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교객도 덜 세우고 낮으니까 경비가 덜 들어가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포 대교 밑에다가 먼저 잠수교를 세웠죠. 최근엔 잠수교를 보행 전용교로 전환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차로를 없앤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가에 바로 있는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강 바로 앞에서 쉴 수 있고 여기만의 매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잠수교가 보행 전용교로 바뀌면 차가 달리던 자리는 사람과 자전거 등이 차지합니다. 또 다양한 공연을 열 수 있는 무대가 들어서고 강을 보며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생깁니다. 시 투자 심사를 해서 통과하게 되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합니다. 이 미래 문화유산 중 생긴 지 50년이 지나고 보존이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다시 등록문화재로 선정됩니다. 등록문화재는 외관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내부 수리가 허용되고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제 훼손이 되는데 소유자 관리자가 감당하기가 힘들거나 이런 게 되고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통해서도 이걸 다시 저기 보존 처리나 이걸 해서 다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근현대 유산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